제가 여러분의 미스샷을 따라해보기 위해서 이 필드 나왔습니다. 미스샷이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굿샷 나오면 어떡하지? 연비 끄고 100m 가는 샷. 뛰어치려고 하고 쓰러치려고 하시기 때문에 위로 위로 이렇게 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쓰러치고 이렇게 낮게 낮게 치려고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나도 모르게 이렇게 껑충껑충 뛰면서 뱀샷이 나오는 걸 저는 지금 느꼈는데요. 오! 제가 정말 좋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해저드 안에서 우리가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운힐이어서 너무 깊게 친 것 같아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자, 해보겠습니다. 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자연에서 좋은 재료를 구했습니다. 제가 투어 뛸 때 이 연습 방법을 알았으면 저 진짜 우승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솔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드를 잘 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필드에 나가서 해저드도 한번 찾아가 보고 모래바닥도 쳐보고 잔디도 막 모아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도와드릴 방법의 도구는요, 바로 잔디입니다. 제가 잔디를 이렇게 모으고 끌어온 이유는 탑핑 또 뱀샷이라고 하죠. 탄도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서 좀 모아왔는데요. 우선 제 먼저 여러분들의 스윙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하면 이렇게 헛스윙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탑핑을 심하게 쳐서 앞에 있는 해저드나 벙커를 다 들어간다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우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샷을 하는지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 우드가 이 밑에 있는 솔이라고 하죠. 솔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면으로 자꾸 공을 치려고 하셔서 자꾸 상체가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필드에 가셔서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잔디를요 땅에다 내려놓고, 당연히 우리 치려고 하는 잔디 위에 또 잔디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마음도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잔디의 밑을 친다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신다면요, 훨씬 우리 제가 말씀드린 이 솔이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느낌을 정확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우드도 우드만의 분명히 나름대로의 디버트를 가지고 있고요. 감지 아이언은 이렇게 보시면 클럽이 얇기 때문에 잔디가 더 파여지는 것 뿐이고요. 우드는 넓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버트가 덜 나는 것 뿐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잔디를 친다는 느낌보다는 잔디와 내가 치고 있는 페어웨이의 사이에 클럽이 들어간다고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도 지금 두 번만 했는데도 훨씬 헤드 무게가 손으로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공을 한번 쳐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공이 아니라 우리 아까 연습했던 잔디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잔디 밑을 그냥 가볍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제가 한번 샷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진작에 이런 연습 방법을 쓸까 그랬나봐요. 정말 너무너무 잘 맞고요. 여러분들이 따라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연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